예,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인 UBS가 유동성 위기를 맞은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조금 전 개장한 유럽 증시에서 크레디트 스위스와 UBS 주가가 폭락했고 우려는 전 세계 금융권으로 도미노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가 폭락에 하루 평균 13조 원가량의 예금 인출로 벼랑 끝에 몰렸던 스위스 2위 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스위스 당국이 조기 수습에 나섰습니다.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를 설득해 크레디트 스위스를 32억 달러, 우리 돈 4조 2천억 원에 인수시키고 당국이 131조 원의 유동성 지원을 약속한 겁니다. Une chute incontrôlée du crédit suisse conduirait à des conséquences incalculables pour le pays et pour la place financière internationale. 하지만 이런 긴급 조치에도 유럽 증시는 폭락장을 면치 못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인수 발표 직후 72%까지 추락하면서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구원 투수로 나선 UBS마저 장중 한때 3년 만에 최저 수준인 13%까지 떨어졌습니다. 국내 금융시장도 코스피 지수가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고 원달러 환율도 1310원대에서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연금이 크레디트 스위스 채권을 1359억 원어치 보유 중인 걸로 밝혀졌는데 스위스 금융당국이 22조 원이 넘는 후순위채는 휴지 조각이 될 거라 밝혀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전방위로 번지는 금융위기 우려에 미국 연준은 다른 다섯 개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함께 달러 수혈에 나섰습니다. The risk of a collapse of a major institution certainly reminds us of the pain back in 2008. 유럽으로 옮겨붙은 급한 불은 껐지만 금융균열의 글로벌 도미노 우려는 여전히 약한 고리를 찾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